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추석 명절을 보내고 2주 만에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주제 말씀만 한번 두 번 외쳐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릴 적 동네에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놀이 중에 하나가 땅따먹기라는 것이 있어요. 운동장 한복판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들고서 큰 사각형을 그어요. 그리고 한 귀퉁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돌을 튕겨서 이제 내 구역 안으로 들어오면 그 땅은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놀이예요. 서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그 더운 땡볕에서도 얼마나 열을 올리고 구역을 막 넓혀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자기 구역이 침범했다 하면 이건 내 땅이야 하면서 막 내 땅, 네 땅 해가면서 막 옥신각시 싸웠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싸워가면서 아주 피 튀겨가면서 얻은 땅이지만 해가 저기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두워지고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면요. 그 차지했던 넓은 땅 그대로 다 놔두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집으로. 영화 제목이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 따먹기 놀이가 우리네 인생하고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바둥바둥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이 땅에서 얻은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대로 놔둔 채 그냥 빈손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빈손을 가지고 나왔는데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다. 사랑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위해 살다가 오셨습니까? 무엇을 잡으시려고 그렇게 힘겹게 살다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살다가 여러분 바쁘게 오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얼굴을 뵙는 분들도 있어요. 뭘 그렇게 바쁘게 아주 정신없이 사셨는지. 그래서 과연 내가 얻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지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릴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잡으려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일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육신의 것들을 말하는 위해서 투자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돈과 육신을 다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는 아무것도 쌓아두지 못한 채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마태 6장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헌금 설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은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열정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뭡니까? 무엇에 마음을 쏟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내 몸을 다 투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에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옵니다. 병고침 받기 위해서요, 뭐 부자 된다고 해서요, 뭐 자녀들 잘 되라고 빌려고요, 취직 잘 되게 해달라고 하려고요, 올해는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니, 구원받으려고요. 옆 사람이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세요. 오늘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는 있지만 여러분 본질이 달라버리면 이건 신앙 자체가 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한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복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신명기 28장 복받는다는 이야기도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 보면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로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복받을지어다 하면요 교인들 엄청나게 크게 아멘 합니다. 그런데 15절 이하부터 끝절까지 나온 말씀을 읽어주면 상당히 귀로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 닥쳐올 것이니 당신들은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에도 반죽 그릇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조용하네요. 사랑 여러분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입니까? 여러분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주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주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할 사람 있어요? 가끔 졸고 있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러면 저주받을 자다면 아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이 말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한다면 다 인상이 찌그러질 거예요. 왜 해피는 오늘따라 목사님이 저주받을 자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할까? 나들으라고 하시는가? 그럴지 모르지 않겠어요. 그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리 좀 하지 왜 오늘따라 오늘 목사님 열을 내고 말이야. 오늘따라 말씀이 말이 빨라 목사님. 빠를 수밖에 없어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 뭐고 저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부자 되고 에? 자식이 잘 되고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고 유명인사가 되고 로또에 당첨이 되고 대기업에 취직되면 여러분 복 받은 겁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대학에 떨어지고 청년 실업자가 되면 사업에 실패하면 여러분 저주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본질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복의 개념에서 고정관념을 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저주는 예수를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저주예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병고침 받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 얻는 것이 참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서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심판받는 것 저주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떤 본 말씀이에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많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오냐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로또에 당첨될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남자에게는 김태희 같은 여자를 여자에게는 원빈 같은 남자를 줄 것이다. 벌써 동일하게 원빈 원빈 이런 골빈 사람들.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부동산 땅 투기에서 논현동 땅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전부 다 하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영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육신인 동안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땅의 것에 목숨 걸고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 그렇게 사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여전히 예수님과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다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그러라고 십자가 죽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그런 것들을 얻으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무엇입니까? 평촌 땅이에요? 이 비싼 땅? 강남 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어디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저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다른 거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땅 따먹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달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땅이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들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자기네가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네 땅이니까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땅에 관한 거예요. 이 세상 땅이 아니라 하늘의 땅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다가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땅에는 있을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왜 지금 그곳에 계십니까? 우리의 땅을 지금 넓혀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곳은요, 저 하늘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보면,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환상이 열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하늘과 이전에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주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될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땅을 많이 사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가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새하늘과 새 땅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새 땅을 얻기 위해서, 새하늘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과연 누가 차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땅은 바로 온유한 자가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성품적으로 온유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 따뜻한 우유? 온유? 헐. 아니면 샤이니 온유?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은 단순히 조용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도 없고 부드럽고 화도 안 내는 따뜻한 마음이 온유가 아니에요. 그럼 저는 굉장히 온유하게. 그럼 뭐가 온유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놓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쥐려는 그 마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간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지뢰니까, 오, 교회 가는 날에 정신없지 여러분 책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아니면 성경책도 안 들고 여러분 비치원 가려고 와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와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그냥 사회에서 생활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니까 그래도 양심상 교회는 가줘야지, 교회마저 안 가면 혹시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앉아있다 간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볼 때, 너 무하니?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생활이에요. 여러분, 누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나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육신으로 망할 것이고 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영으로 살고 있느냐 육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은 육신을 위해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이 건강할 때 육신이 운동하는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어리석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육신 가지고서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육신 가지고서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아니고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 여러분 육신 가지고 여러분 의지 가지고 됩니까? 노력 가지고 됩니까? 결코 될 수 없어요. 내 노력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과연 여러분 뭘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이 땅의 만족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 때만이. 사랑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돈 있는 자가 아니에요. 실력을 갖춘 자가 아니에요. 잘난 자가 아니에요. 학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설교 끝이에요. 오른손 주시고 내 영혼아 영혼을 위해 살자. 세 번 외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영혼을 위해 내 영혼아 영혼을 위해 살자. 내 영혼아 영혼을 위해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 내 영혼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내 영혼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내 영혼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뭐가 누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인격 수양해가지고 성품 수양해가지고 온유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 노력 가지고 결코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발로 뛰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나의 삶을 성령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성령님께는 전혀 맡기지 않고 그냥 하루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사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여러분 열심히 뛰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무엇을 따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예배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소유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은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내용을 영화 한 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성령으로 한 사람이 변화받는가를 나누는 게 낫겠다. 사실은 말씀을 너무 길게 했네요. 자, 우리 영화를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실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저 영상을 영화를 이틀 전에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일까?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만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을까?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장애가 가장 불쌍한 장애인이에요. 비록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변해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내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 영화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을 취한 자들,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 하늘을 품고 저 하늘을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모신 자, 성령님을 모신 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차지할 수 있는, 영광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글로리 존, 하나님의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만을 소망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속아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세상 것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한 날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성령이여 안에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삶을 장악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온전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라고 다시 한번 나같이 주의 한번 부르시고 또 우선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여 성령이 내 평생에 성령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품게 놓아주시옵소서. 나라 꿈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옵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에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예수님.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 여러분이 참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의 끝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세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 생활의 본질을 회복하고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여러분 참 자유가 있어요.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 그 나라 그 주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나라 꿈꾸게 하시옵소서. 그 나라 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온유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땅을 사모하며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하나님 허무한 시절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이 세상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상 것들에게 나의 마음과 육체와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낭비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나라 이하여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유무의 간정을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 세 번만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를 비롯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여러분 예수와 멀어지게 합니다. 신앙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만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의 눈이 멀지 마세요.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려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세상 성공 원리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 것 같아 보이지만 성공할 것 같아 보이지만 내 꿈을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바른 것을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동안 한 형제를 지켜보고 그냥 우연찮게 찍은 영상이었던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김호연 감독님이 책을 썼습니다. 저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그리고 영상은 만들지 못했어요. 책이 먼저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서야 저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글로리 존 하나님의 영광의 땅 온유한 자가 받을 그 영광의 땅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남기고 싶었던 거였어요. 저 영화를 보면서 참 제 자신 너무나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육신의 장애가 장애가 아니라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영원히 장애를 잃고 있는 그 장애를 앓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풍경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철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몸은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두 다리 멀쩡하게 두 눈 멀쩡하고 우리는 과연 이런 무엇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저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땅을 소망하고 그 땅을 준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위에 또 가정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 오늘 하나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